219번이요. 방정식의 두근의 곱은라고 했다. 얘는 식을 어떻게 해야 되나? 네. 일단 로그 이 모양을 잘 파악을 하셔야 돼요. 얘는 로그 3의 9 x 전체의 제곱이고 뒤에 있는 애는 로그 3 9 x의 제곱.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는 거죠. 마이너스 3은요. 잘 봐야겠다. 그럼 얘는 좀 나눠줘야겠네. 로그 3 9 더하기 로그 3 x 이런 식으로. 얘는 2죠. 얘 3의 제곱이니까 그래서 로그 3x 플러스 2 이런 식으로 제곱 이런 식으로 쓰겠어요. 뒤에다 쓴 헷갈릴까 봐 앞에다 썼어. 그럼 얘는 어떻게 나눠지니? 로그 3 9 플러스 요 부분만 일단 나눠서 하겠어요. 로그 3 9 플러스 로그 3x의 제곱 이렇게 나누니까 얘는 2 플러스 얘 앞으로 나와서 2 로그 3x 이렇게 된다. 그죠? 근데 마이너스 3이 밖에 이렇게 붙어 있어요. 그래서 한 번만 더 쓰면 얘를 전개해서 로그 3x의 제곱 플러스 4 로그 3x 플러스 4가 되고 얘는 마이너스 6 로그 3x 이런 식으로 식을 쓸수 있겠다. 어쨌든 이거 두개 더하기 0이라고 했으니까요. 계산하시면 로그 3x의 제곱 마이너스 2 로그 3x 마이너스 2는 0 이렇게 쓰면 되겠네. 자, 여기서부터가 문제인데 얘의 두근은 어떻게 계산할까요? 그러니까 로그 3x의 값이 두 개가 나온다는 거예요. 얘가 2차식이니까 그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할수 있어. 로그 3x의 두 값은 로그 3 알파, 로그 3 베타 이렇게 할수 있다. 그러면 로그 3 알파 플러스 로그 3 베타의 값은 뭐가 나와? 최고차 이렇게 근각에서 관계로 2가 나오잖아. 로그 3 알파 곱하기 로그 3 베타는 1분의 이렇게 되니까 마이너스 2가 나오잖아. 이해됐어요? 여기는 마이너스 부츠가 안 붙이는 거 알죠? 자, 근데 여기서 계산이 한번더 돼. 밑이 갖고 더하기니까 얘는 로그 3의 알파 베타 이런 식으로 바꿀 수 있다. 얘는 계산이 안 되죠? 그러므로 요식에서 두근 알파 베타는 3의 제곱이야. 그래서 9가 나온다. 그래서 요 알파 베타 값을 구하시는 거예요. 이해하셨어요? 선생님 치환을 안 하고 있는데 이 식을 좀 쉽게 풀려면 치환을 하시면 돼요. 근데 치환하다 틀릴 수가 있어. 왜냐면 중간에 값이 답이 마이너스인가? 이렇게 나올 수 있거든. 여기서부터 치환해서 한번 다시 해볼게. 그럼 식이 이렇게 나왔으니까 로그 3x를 t라고 치환을 해. 그럼 얘는 t의 제곱 마이너스 2t 마이너스 2는 0이다. 이렇게 쓰는 거잖아. 그럼 우리가 지금 두근의 곱을 구하려니까 여기서의 알파 플러스 베타는 2고 알파 베타는 마이너스인데 아 그래서 두근의 곱이 마이너스 이렇게 만든단 말이야. 얘는 로그 2의 어떤 뭐 a값 플러스 로그 2의 b값이라고 다시 한번더 계산을 해서 요 상태에서 두근 ab가 이게 3이구나. 3의 제곱이다. 이렇게 한번 더 찾아주는 과정이 필요하단 말이야. 치원에서는 헷갈릴까 봐 선생님 한 번에 이렇게 했어요. 네. 그래서 보통 로그의 두근의 곱슬 구할 때는 근각에서 관계에서의 합을 구하면 그 곱을 구하는 경우가 많아요. 네.